안녕하십니까.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예산과 법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론을 통해 목격하신 것처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은 내팽개치고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에 불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불법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행한 민주당의 당리 당략적 입법이자 대한민국 경제와 언론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악법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정안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반민주적 입법 독재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을 상실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철회, 그리고 재추진하겠다는 일련의 행위는 헌정사 초유의 나쁜 선례로 기록될 위법적 의회 폭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 이는 법리적 문제를 떠나 발상 자체가 초법적이며 전무후무한 노골적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방탄 출마, 방탄 당 대표, 방탄 국회, 방탄 단식에 이어 방탄 탄핵까지 이재명 방탄 5종 세트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위법적 탄핵 시도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이자 당 노동개혁특위위원으로 지난 4년간 산업계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동시에 근로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의 절박한 심정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민주당의 총선용 당리당략 입법인지, 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에 해악을 초래할 악법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정의를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확대하여 하청업계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계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교습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불법 쟁의 행위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 노조원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것을 바꾸어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청 사업주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 교섭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원청 사업주 등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어떠한 내용으로 단체 교섭을 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년 뒤 법원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
산업 현장에서는 법률 분쟁이 폭증하게 되고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청 업체의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며 이는 헌법상 재형법주의의 위반의 소지뿐 아니라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 쟁의 행위의 범위를 이익 분쟁에서 권리 분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무슨 차이이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교섭을 하는데 어떤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이익 분쟁입니다. 반면 권리 분쟁은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더라도 노동조합은 그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나 해고가 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는 노조법 제정 이래 줄곧 권리 분쟁은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법의 원칙과 달리 노동조합에만 예외를 두어 수백 명을 불법 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 일일이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란봉투법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실력 행사를 일삼는 일부 특정 노조에 대한 특혜이자 대다수 노사의 준법 의식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대해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노란봉투법이 왜 민주당의 당리당략법인가? 지난 10월 31일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30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고 누구보다 민노총을 잘 알고 대변해 왔을 전 민노총 대변인이 민노총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을 쏟아낸 것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위해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힘 계열 정권 때는 어김없이 퇴진 투쟁 구호가 등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계열 정권 때에는 침묵했다. 문제 제기는 이어집니다. 조작됐다고 의심받는 정부 통계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딱히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21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위원장이 연행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의 친노동적이거나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적은 없다.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 즉 NL파가 민주당의 하청 계열화되고 용역투쟁을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180석을 가진 거대 민주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니 용역 입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과잉 입법은 모두에게 해롭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집권당 시절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와 추진한다? 과연 노동자를 위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2015년 10월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의 맞잡은 손을 이어받아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관철시켜낼 것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동일한 정당한 단체 행동곳 범위 확대와 무분별한 손해 가압류 제한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으로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법리상 문제가 많고 노사관계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것입니다.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들이 많아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노란봉투법을 폐기했는데 이제와 통과시킨다는 것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노동계는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앞으로 국내에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노동이 가능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산업 현장 혼란과 기업, 그에 따른 일자리 해외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과 미래 청년들 그리고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민생 파탄, 정치 파탄을 부르는 입법 독재, 탄핵 중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조는 이제 낡은 이념에 얽매인 정치 투쟁 대신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 확립과 노조의 투명성 강화는 국민께서 선택한 시대정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